네, 삼성의 새로운 스마트폰이 오늘 출시됐습니다. 그런데 비싼 기기값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많습니다. 지원금을 늘리라는 정부의 압박에도 제조업체와 통신사가 움직이질 않고 있는 겁니다. 이 때문에 비싼 요금제 선택하면 좀 깎아주겠다, 뭐 이런 매장들도 여전합니다. 현장을 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갤럭시 S24 시리즈 정식 출시 첫날. 실시간 통역 등 AI 기능은 탐이 나지만 최대 184만 원에 달하는 비싼 단말기 가격이 부담이라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. 가격적으로는 사실 좀 부담되죠. 그 단가가 과연 이게 제가 이걸 써갖고 물론 기능이 좋은 게 많겠지만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들이 책정한 공시지원금은 8만 4천 원에서 24만 원 수준. 석 달 전 출시된 아이폰 15 시리즈의 최대 45만 원보다 훨씬 적습니다. 때문에 불법 보조금을 얹어주는 이른바 휴대전화 성지에선 공시지원금 대신 월 통신요금을 25% 할인해주는 선택약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. 선약으로 해서 하시는 게 나은데, 기업도 처음에 10만 원만 내시면 되죠. 대신 비싼 요금제 가입 등 조건이 많이 붙습니다. 카드를 이제 쓴다는 가정하에 선약으로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. 11만 원짜리 이거를 4개월 쓰고요. 불법 보조금을 더 얹어 아예 공짜 폰을 주겠다는 마케팅도 여전합니다. 제가 기기가 차라리 공짜야 요금을 받게 해드릴게요. 같은 조건에서 저희가 10만 원만 더 빼드리는 거예요. 이걸 10만 9천 원 쓰시면 4개월 동안. 단통법 폐지 방침을 밝힌 방통위가 어제와 오늘 삼성전자와 통신 3사 임원들을 불러 공시지원금을 더 늘리라고 압박했지만 제조사와 통신사들은 요지부동입니다. 사전 예약제나 해외 소비자와의 형평성 때문에 당장 지원금을 늘리는 건 곤란하다는 겁니다. 다만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지원금을 확대하거나 갤럭시 S24 시리즈 외에 다른 모델의 지원금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SBS 홍윤재입니다.